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방열판 후드 사기. 팽이니까 방열판은 딱히 필요 없죠. 후드 사기라도 넣어놓을까? 별 도움 안 될 것 같긴 한데. 후드 사기 또 나왔어? 강화는 조각 몸이랑 어둠 강화고. 저거 뭐냐? 증기 장벽? 증기 장벽 같은 거는 나오면 다 잡아놔야 되는데 후배파기가 같이 났어? 아, 둘 다 주면 안 돼요? 진짜 양자택일이네. 아,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아, 둘 다 필요한데? 아, 수비도 좀 챙겨놓죠. 극단적이야. 양자택일. 파지직이랑 이중시전도 강화하고, 유니세프는 인천오픈 갑니다. 마셨나봐. 이 건빵과 함께 술 마시는 스트리머가 불쌍하다면 후원하세요. 이 아이가 맛있는 안주를 알까요? 아 뭐야 저게. 아 그렇게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건빵은 맛있어. 다음엔 꼭 치킨 같은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는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저거를 먹었을 뿐이에요. 다음에 할 때는 꼭 건강 챙겨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혼났어. 안 그래도 혼났어요. 부모님한테 안주 그런 거 먹으면 속 베린다. 불타는 효자. 아니 부모님도 보셨냐고요? 설마요. 그런 진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안 보셨을 거라 믿겠습니다. 설마 보셨겠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 고분이 구독자. 구독자는 아닙니다. 제귀 배터리 충전. 제귀 용 코스트 만들어 놓으면은 돌리기 편하긴 한데 난 저거 어둠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어둠이가 좋다는 얘기 아니고요. 이 카드 하나가 되게 딜 챙기기가 좋아. 저는 저거 나오면은 맨날 집는 것 같아요.
아니, 그 혐오 생물 말고. 그 한 턴에 딜 많이 넣는 그 친구 말고. 잘못 썼다. 아무것도 돌렸어야 했는데. 이제 이중 시전 나오고. 뭐야, 썼어? 언제 썼지? 짜잔. 절대란 건 없더군요. 와, 도갈. 이걸 도갈이? 팽이니까 파시직 강화해 놓죠.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어둠 좀 쌓은 다음에 이중시전 같은 거 쓰고. 궁극적으로는 팽이 쓰는 영코덱으로 가야죠. 어둠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쓰려고. 잡아놓은 거고요. 하나를 위한 모두 얘기입니다. 0코스트 카드를 버린 더미에서 모두 가져오는 2코스트 공격 희귀 카드. 버퍼 핵배터리. 오. 터보 괜찮은 것 같은데. 팽이면 따보. 후벼파기 두 개 가져오면 안 되나? 좋아요.
오홍홍 초화용 민포도 나왔어. 파지진 괜찮다. 도약도 괜찮다. 줘봐 좀. 아 좋으니까 좀 나와보라고. 파지직이나 도약 제발. 한시름 났습니다. 실력이 줄었습니다. 단기 퇴물. 아, 괜히 썼나 저거? 도약. 도약추. 버퍼랑 뭐가 한 거지 그러면? 이제 조각 모음이랑 저거 뭐야? 어둠. 동그랗겠네. 사모님 관로 감사합니다. 아니 사모님이라니까 너무 이상한데. 재활용 괜찮아 보이네요. 어차피 팽이라서 0코스트 넣는 거 부담 없으니까. 배터리 충전이나 증기 장벽 같은 거 강화하면 될 것 같은데. 탓. 죽어라 화난 그레민. 내가 더 화난. 누워서 채팅 친다고요? 그거 완전 꿈의 환경 아닙니까? 아 아씨. 저도 누워서 컴퓨터 하려고 저거 샀었는데. 무선 키보드 사가지고. 아 키보드가 아니라 무선 마우스 사가지고. 누워서 있었는데. 개꿀. 역시 컴퓨터는 누워서 해야지. 버퍼 때문에 피격은 다 했네. 버퍼를 못 쓰는 바람에. 일헤라 재벌용. 오버클럭은 약간 쓸모없고. 후배 파괴 하나 더 할까?
핑퐁? 후원. 사모님, 후원 감사합니다. 닉네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후원 감사합니다. 스네코만 잘 잡고 나면은 그 뒤에 그렇게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 막보 핑핑이 예약돼 있고요. 지금 씻고 옷 갈아입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기뿔도 있고 개꿀이네. 지금 상황이 좋네. 보스 핑핑이 나와서 갑분사 시킬 예정이긴 하지만 지금은 괜찮네. 네, 시작팽이라는 게 되게 좋네요. 이게 재활용이 재활용을 태운다. 댕이가 늦게 나오면은 그때 가서 덱 맞추기엔 약간 늦는데 오늘은 시작부터 댕이를 딱 주니까 덱 짜기 편해서 좋아. 와, 타격이 강해졌습니다. 킹풍 갓갓. 아, 저거 이중시선 연코 만들어 놓을걸. 민포 지금 먹어도 늦었네. 네, HMS님 반갑습니다. 12. 아, 못 챙기겠네. 아. 아, 안 돼. 터보 나오면 모른다. 터보 아까 썼지? 그래도 이제 버퍼 다 빠지긴 했지만 아직 가능해. 이젠 불가능. 아, 잡았구나. 공허 때문에 놀랐다. 하위모 필요없어 보이는데. 괜히 하위모 빨리 나오면은. 아, 근데 하위모 늦게 나오면은 이게 터보 불러올 수 있어서 좋긴 한데. 하지만 하위모가 빨리 나온다면? 이걸 하위모를 간다?
수익기 딱히 필요 없어. 건별 수익기 할까? 어둠 터뜨리기 힘들어지는데. 구체 그렇게 영창할 거 많이 없는데. 아, 파지식 두 장이긴 하다. 초크하자고요? 안 돼, 빙빙이야. 빙빙아. 월요일. 아니, 초커가 개꿀이라뇨? 아니다, 이 악마야. 미풍당당이란다. 투입기인데 어둠 하나 더 넣을까? 아, 한 장이어도 충분히 돌아올 것 같아요. 저게 플러스 카드로 나오면은 판단력을 흐려. 아무튼 필요 없어, 저거. 아, 화상. 으이그이, 화상아.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하위모 태울까, 그냥? 하위모 따위. 아, 위풍 먼저 가져왔어야 했는데. 실수했다. 붕대감기. 아이, 왜 거기서 나와가지고. 터보 팽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아, 뭐 수비만 나와. 생각보다 데미지는. 아, 잠깐만. 140딜 했어? 뭐 했다고? 저거 엄살 부리는 거지. 위풍당당이 딜다 하고 있구나. 킹갓 모음 하나 더 넣을까? 일단 이 과수비 좀 하지 말고. 어차피 핑핑이랑 싸울 때는 민첩 포션 다 먹을 거니까. 나 하하오. 케밥님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도 재웠다.
어차피 버퍼라서 막을 수 있어. 냉기고체가 있으면은 고민할 게 없이 민첩보다는 밀집인데, 냉기가 없으니까 이게 좀 고민이 되네요. 환이 나와주기를. 이거 메아리 버프하면은 쟤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제 포션 벨트 나오고. 아니, 대충 공허 뽑고 그만 돌리려고 했는데, 공허가 맨 밑에 있네요. 큰일 났다. 하긴 이제 버퍼 있어서 이번 턴만 막으면은 다음 턴부터는 레디만 해도 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넘어가자. 빙하. 빙하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0코스트 무쇠카드 나오면은 돌릴 수 있으니까 넣읍시다. 만병통치약. 스디딤. 컷딥. 아, 근데 핑핑인데. 하나만 넣을걸.
그래서 띠딤 두개다 넣을 필요는 없어 보였는데. 똥레이더, 똥타이어, 냉하. 아, 전공이 어쩌다 저렇게 됐지. 근데 패치 전에 너무 좋긴 했죠. 오케이. 재활용 저거 왜 넣었지? 함 줘봐라. 안 한다. 얘네들 어떡하죠? 나 큰일 났네. 버퍼 들고 와야 되나? 버린 카드 더미에 0 코스트 있으니까 위풍당당 발동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저 폭탄기들은 버퍼로 막자. 그러니까 시장 유물 팽이 주고 보스 핑핑이로 해놨어? 개발자님들 아 캘리퍼 써 있었으면은 좋겠다. 켈리 있으면 이거 되게 이 고생을 안할 텐데. 호스트 싹 날렸죠? 이게 아닌데 방어도는 다 낭비되고 있고 망했다. 나커니 모스팅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없으세요? 나왜 피가 찼지? 저거 때문인가? 붕대 감기 나왔나? 나나나나 힘을 되찾은 비비. 대충 암흑 시전하면은
끝나긴 하는데. 아니, 팽이 맨 처음 줘가지고. 네, 펜타그래프 고진고대요. 아니, 시작부터 팽이 줘놓고 이거를 보스를 핑핑이로. 야, 이거는 개발자가 아무튼 800점.